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될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한 손님이 식사 중 다른 손님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며 음식값을 내지 않더니 침까지 뱉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는데요. 인사불성인 이 손님, 자신이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. 짧은 영상 속 검은 옷을 입은 남성과 경찰의 모습이 보이죠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하다가 자칭 변호사라는 여성한테 침을 맞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. 얼마 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3, 4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 두 명이 소주 반병과 안주를 먹고 나서 25분 뒤 그냥 자리를 뜨려고 했다는데요. 옆자리 남자들이 치근데 기분 나빠 계산을 못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황당한 주장에 식당 사장인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고요. 경찰이 여성들에게 계산해야 한다고 타이르자 이번엔 경찰과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나 변호사야 라고 소리치며 반말로 언성을 높였고요. 계산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침까지 두 번이나 뱉으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. 실랑이 끝에 일행이 계산을 했지만 글쓴이는 진상 손님들을 고소했다고 전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법을 모르는데 변호사요? 진짜 변호사라면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.